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죠. 그런데 절반이 넘는 기업의 현금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확보가 시급해진 기업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매각에 돌입했는데요. 네, 지금 기업이 처한 상황과 또 우려되는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도진 교수님, 뭐 네. 지금 뭐 기업 실적이 이제 뭐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네. 어제 한경련이 작년 2019년 네. 경영 실적을 좀 분석했더라고요. 상장 기업들은 네. 뭐 코로나19 영향 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여전히 아주 안 좋은 거로 나왔죠. 네, 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일반 투자가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자 보상 비율도 상당히 낮은 기업 낮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자 보상 비율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빌려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내야 될 텐데요. 그 이자를 또 돈을 빌려서 낼 수는 없을 테고요. 영업을 해서 그 영업에서 돈 번 돈 갖고 이자를 갚아야 될 텐데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된다는 의미는 결국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영업에서 돈을 못 번다는 소리니까요. 그런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 뭐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조영무 위원님, 만약에 이제 방금 그래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면 그게 뭐 2, 3년 계속되면 위기를 맞는 뭐 한계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나요?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네,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일단 금융시장에서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라던가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메커니즘, 일종의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감지를 하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예전에 정상적인 그런 순차적인 상황을 맞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산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현금 확보 경쟁, 현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현금은 결국은 달러화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도 뭐 1,300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번 돈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던 기업들은 먼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참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게 지난해 통계부터 이렇게 안 좋았다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위기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익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걸 많이 보시는데 2018년 기준으로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1년도에는 한 20% 상장 기업 중에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그 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미 감소를 했고요. 좀 전에 우리가 한계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한계 기업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일 테니까요. 역시 총자산 이익률을 2% 미만으로 이익률 2% 미만의 기업 예, 네. 그걸 찾아봤더니 2011년도에는 상장 기업의 26%였던 게 18년도에는 46% 즉 절반이나 되니까요. 이미 작년부터 그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됐다는 것은 수치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수익률이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데 자산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자산이 없는 기업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산이 없는 기업은 결국은 차입할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단순히 부채를 보지 마시고요. 기업을 보면은 유동성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사채나 장기 차입금 같은 금액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전에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업이 먼저 위기가 오나 보면은 결국은 올해 갚아야 될 돈을 갚을 수 없는 기업들. 이자 보상이 1도 안 되면서 올해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당면한 위기를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동성 부채가 많은 기업들 또는 업종,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 그래서 자산 대비 이익률, 그리고 자본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썼냐, 자본 대비 이익률, 이러한 분석 프레임으로 저희가 사실은 통상적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셧다운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매출이 안 이루어지고 감염에 대한 공포나 우려 때문에 좀 공장이 멈춰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되어져야 되는 비용, 가령 인건비라든가 뭐 임대료라든가 또는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조차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끊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중단된 생산 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뭐 유동 부채라든가 뭐 조만간 갚아야 되는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들과 함께 지금은 매출의 중단 상황 그리고 조업의 중단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사실 상황이라는 게 다 안 좋아도 기업별로 좀 타격이 다를 것도 같아요. 대기업, 뭐 중소기업, 업종별로도 이제 조 의원님 말씀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받는 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진해운 사태 한번 돌아보시고 현대상선 당시 사태 돌아보시면 제일 먼저 처분한 게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이었고요. 그래도 그 돈을 못 막으니까 갖고 있던 시설 장비를 팔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부도 상태까지 간 겁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처분 얘기가 나오고 이미 언론지상에도 몇몇 대기업들은 갖고 있는 건물도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닌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 통계 안에서도 대기업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코스피 얘기는 많이 하고 있으면서 코스닥 얘기는 더 안 하고 있고 코스닥에도 안 들어가 있는 비상장 기업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외감 대상 기업들은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의 현금의 압박감은 더 높을 것 같고요. 그게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자금을 풀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자금을 풀겠다. 근데 그 첫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 것이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이 대기업들의 경우에 아직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지금 방침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들 굉장히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또는 뭐 대형 항공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어떤 명확한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뭐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지금 이미 이름을 언급들 하셨으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드러난 셈이죠. 근데 저는 역설적이게도 먼저 드러난 곳이 살 가능성이 도리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을 대상으로 해서 KDB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해서 1조 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정책당국이 먼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여러 개의 기업들, 여러 개의 주요 그룹들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당국이 이것을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지금 두산이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빠른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대책이 나오기 도리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때 가면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10조 원 규모이던 채권시장 안정펀드 같은 것이 네. 지금 두 배로 늘어서 20조 원도 만들어지고는 네.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총액적인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속도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만들어졌지만 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놓고 AA 이상 등급 회사채만을 매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좋은 등급이어만 살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쪽은 그 아래 등급일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쪽에서는 지금 그 수혜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리어 지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일한 현상이 지금 CP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책당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다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결정되고 입장이 표명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네.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상황에서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의 오류요? 예, 예. 우리가 모두에도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19년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네. 증가한 기업이 349개,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코스피 기업들입니다. 349개가 증가했고 감소한 기업이 383개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죠.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진 기업이 절반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정책을 중소기업의 정책처럼 모든 대기업이 다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기업 자체 중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데한테 자금을 못 줄 우려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1위가 어디 제일 많이 증가했냐면요. 예. 논란이 많던 대조항입니다. 대조항의 현금 보유량이 전년 대비 2조나 올랐습니다. 대우조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많은 사람의 이미지 네. 속에는 대우조선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핀셋 정책, 특히 대기업들한테는 정말 돈이 필요한데 수혈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중소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기업한테 정책 자금 지원해 주는 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충격이라는 것이 뭐 업종, 기업 규모 관계없이 뭐 완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 기업 구분을 해내야 될까요? 아까도 네. 박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뭔지를 봐야 될 텐데요. 매출에 절단되는 업종이 어디냐. 대부분 얘기하는 항공업 같은 데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항공업이 위험하다고 모든 항공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코로나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번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경제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전문가의 문제 아니냐. 이 경제 위기가. 그럼 1년 안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갚아야 되는지는 이미 재무제표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가 1년 이전에 끝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장기적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이미 자금 수급은 그 기업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기업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한가를 보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단적인 예로 영업에서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을 못 받는 기업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420개입니다. 예. 2018년계에 몇 개였냐면 445개였습니다. 오히려 45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을 못 갚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주고 코로나가 끝나서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업한테 과연 그 기업이 생존할 필요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우리라는 생각 못했던 것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효율적 자금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채권시장 안정펀드 아까 저 조현준 말씀하셨잖아요. 등급이 좋은 등급만 채권을 사주게 되는데 안 좋은 등급의 기업은 왜 프라이머리 CBO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것도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회사채를 이미 발행하고 있던 유통시장에서 네. 유통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들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게 채권시장 안정펀드고 네. 그런데
아예 그냥 발행시장에서부터 채권 발행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리 CBO, 발행시장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펀드 수혜 대상은 그나마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 발행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들이 사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회사채 발행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던 기업들은 이 수혜 대상에서 사실은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은 보다도 다양한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